당신이 한국인한테 당한 그 사건, 과연 당신만 당했을까요? 각 나라에 있는 워홀러들이 당신의 썰에 참견해드립니다. 워홀의 참견.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려고 호주 바다에 올라온 쉐어룸 게시판을 보다가 현재 집이랑도 가깝고 가격도 좋고 다 적절한 것 같은 방이 하나 보여서 게시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인스펙션을 잡았습니다. 인스펙션을 하기로 한 날 집 앞에 도착해 전화를 하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인스펙션 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아, 네. 지금은 제가 집에 없고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방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 잘 해보세요. 아, 네. 예고된 바가 없던 내용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집이 정말 깨끗했고 문을 열어준 친구도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니까 그것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제가 살게 될 방도 보고 욕실 물도 틀어보고 키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복숭아 두 개밖에 없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와, 냉장고가 되게 깨끗하네요. 요리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아, 네, 요리 잘 안 해요. 그렇게 인스펙션이 끝나고 조금 이상했던 점들은 있었지만 뭐 제가 사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니라서 집주인에게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인스펙션 한 사람인데요. 계약하고 싶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온드 4주치랑 2주치 집세에서 총 1020불 08-1746-252-03으로 입금해 주세요. 아직 계약서 같은 것도 못 받았고 1020불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니라서 좀... 그럼 계약서 곧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지금 510불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반은 계약서 받고 나서 보내주세요. 근데 원래 본드를 4주치나 내야 하나요? 렌트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쉐어로 들어가는 건데 이전 집들에서는 보통 본드로 한 2-3주치 정도만 냈었거든요. 우리 집 살았던 애들은 다 4주치 냈는데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510불 입금하고 연락드릴게요. 입금했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답장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은 읽더니 계약서 비스무리한 종이를 찍어 보내면서 나머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약서를 실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주인분 얼굴을 직접 못 뵈서 좀 그러니 괜찮으시면 이사하는 날 잔금 보내는 것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이 집주인분을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어 지금 당장 본드비를 지불해드려야 되는 급한 상황이시냐고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이게 내가 원래 해오던 방식이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 그러면 나머지 본드비만 마저 보내주고 2주치 방값은 들어오는 날 보내달라는 겁니다. 결국 총 680불을 이사 전에 입금을 했고 나머지 340불은 이사하는 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쯤 흘렀을까? 이사 이틀 전쯤에 받아야 할 우편이 있어서 새 집 주소를 적어야 했습니다. 제가 인스펙션 할 때 문 열어줬던 사람을 졸졸 따라갔던 탓에 방호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답이 없었습니다. 바쁘신가? 그리고 다음날 이사는 내일이긴 한데 오늘 오프니까 오늘 짐 조금만 옮길 수 있냐고 물어볼까? 안 받으시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쯤 됐을 때에도 큰 의심 없이 집주인이 바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드디어 이사 당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사하기로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카톡도 전화도 받지 않는 집주인. 그때서야 뭔가 느낌이 온 저는 제발 제가 상상하는 일은 아니길 바라며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서 제 모든 상황을 빌딩 매니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 말. 어제도 같은 방에 다른 두 명이 저랑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찰 말로는 범인을 잡을 수는 있다지만 돈 보상은 자기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일단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호주랑 뉴질랜드랑 아무리 가깝다고는 하지만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니까 용어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뉴질랜드에서는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이렇게 방마다 살 사람을 구하는 것을 플랫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사는 사람들끼리 플랫메이트라고 서로 부르고 호주에서는 쉐어라고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새 집을 이사를 갈 때 또는 이렇게 새 플랫에 이사를 하고 싶을 때 집을 보여주고 또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뷰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주에서는 인스펙션이라고 하나 봐요. 뉴질랜드에서는 인스펙션이라고 하면 좀 더 막 부동산, 집주인, 건물 주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오피셜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에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좀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을 인스펙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용어들이 다른 것 같네요. 이 사연 주신 제보자분께서 사실 호주 바다에 올린 그분이 보신 게시글을 누가 올렸는지 그 닉네임을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글이 아직도 있을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모든 글은 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최근에 당하신 일인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 보니까 꼭 워홀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한국인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도 워홀을 왔을 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러면 정서에 조금 안 좋긴 하겠지만 여튼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건 막는 게 좋으니까 저도 한국인 조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조심을 한다는 건 애초에 의심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당연히 사기를 친 건 집주인분의 잘못이지만 이 제보자분도 하나 실수를 하신 게 아직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게 큰 목돈을 보내셨어요. 물론 과정 중에서 의심은 하셨어요. 되게 타당한 의심을 하셨는데 캐나다나 뭐 유럽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사실 한국인 집주인인 집에 플랫이나 뭐 쉐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계약서를 많이 안 쓰긴 합니다. 그 과정에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된 것들이 있긴 하죠. 그 약속이 뭐냐면 뉴질랜드에서는 플랫으로 들어가게 될 때 보통 본드를 2주에서 3주치 정도를 먼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날 1주치 집세를 선불로 내고 시작을 합니다. 호주는 조금 다를까 해서 방금 호주바다라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좀 몇 개 게시글들을 읽어보니까 호주에서도 보통 2주에서 3주치 정도의 본드를 달라고 하고 1주치 집세를 먼저 내고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사연처럼 본드로 4주치를 달라고 하고 또 2주치 집세를 먼저 내고 집을 살아라 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 전체를 렌트를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아서 집주인도 한 발 물러서셔가지고 그런 본드비만 주고 2주치 집세는 나중에 줘라 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 4주치 집세라는 되게 큰 돈을 피해를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사건. 이 사연 주신 제보자 분뿐만 아니라 두 분이 더 똑같은 사람한테 당했다는 점. 하, 진짜 악질이죠. 그리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주인이 자기의 신분이나 얼굴을 이렇게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집을 소개해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소개는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도 한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사건이 진짜 종종 발생을 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라고 믿기보다는 한국인이니까 좀 더 의심을 해보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 당연히 집 들어갔을 때 마스크 쓰고 있고 막 냉장고에 과일 몇 개밖에 없고 하면은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아 나한테 무슨 그런 일 일어나겠어? 얘기로만 들었지 나한텐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긍정 회로를 막 돌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연에도 나와 있었다시피 방이 정말 깨끗하고 좋았대요. 그리고 문을 열어준 사람도 되게 친절해 보였고
그래서 이분은 일단 집이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괜히 이런 의심 때문에 집주인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이 집을 놓치게 되면 난 더 안 좋은 집에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집을 여러 번 이사를 해봤고, 이사를 할 때마다 뷰잉을 정말 많이 다니고 하는데, 뭔가 뷰잉을 할 때마다 이 집 너무 좋은데 다음 집도 왠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집 보는 과정 중에 이 집이 먼저 계약이 돼버릴 것 같고, 그런 피말림? 눈치 싸움? 이런 게 되게 많은 걸 저도 알아요. 이분은 또 플랫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사는 집에서도 가까웠지, 집도 깨끗했지, 또 문 열어준 사람도 좋아 보였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본드비까지 먼저 보내시고 이 집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의심을 조금만 더 하셨더라면 피해를 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경찰 말처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쳐요. 그래, 잡았어요. 범인 잡아서 뭐 할 거예요? 직접 만나서 뭐 얼굴 앞에 대고 욕을 할 거예요? 뺨을 때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에 계신 워홀러분들, 특히 워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곧 워홀 시작하실 분들, 오늘 보내주신 이 사연을 토대로 항상 나도 언젠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절대 막 본드비 보내시지 마시고, 막 계약금도 보내시지 마시고, 계약서를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당연히 좋고,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이사하는 날 들어가서 집주인하고 얼굴 보고 집 규칙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절차, 순서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제보자분이 지금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보내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계약서 같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계약서가 아니죠. 거기에 어떤 계약 사항이 적혀 있든 간에 일단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 두 명이 직접 하나의 그 종이에 사인을 하는 걸, 그걸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는 건 사실 계약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 이게 계약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계약서가 아니다 라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멜번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호주, 뭐 뉴질랜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워홀 하시다가 오늘 사연과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겪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자기 상황이나 또 그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전 세계에 있는 워홀러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홀 또는 유학, 해외 생활 하시다가 한국인한테 당하신 썰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넬름넬름으로 DM 보내주시거나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썰을 전 세계에 있는 워홀러 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워홀의 참견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견에서 만나요. 안녕.